안녕하십니까? 토그린의 개인방에 오늘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중의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. 보레알레스라는 경기 스나이퍼와 지독한 약속이란 핸캐논.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독한 약속은 이미 열심히 사용하고 계시죠? 근데 제 생각으로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원소 축정지라는 퍼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. 핸드캐논의 안정성을 제어하는 데에 이 퍼크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다만 궁호 탑3 사용해야 합니다. 제 지약은 보시다시피 안정성을 높이는 퍼크가 많이 있습니다. 스테디 핸드, 도탄 탄약과 초탄 사격이랑 원소 축정지. 저는 보레알레스라는 스나이퍼를 엄청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런데도 PvP에서 플레이어들이 이 스나이퍼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스나이퍼를 사용하기가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. 공격적 프레임이지만 적극형 프레임과 비슷한 스탯이어서 특히 조작성이 진짜 높습니다. 그럼 제가 방송했던 게임플레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만약에 생방송에 관심 있으면 제 트위치로 놀러오세요.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그리고 제 이상한 발음 좀 고쳐줄 수 있어요? 도망! 아하하! 허! 존 A captured. You have zone advantage. Wait. Drag them back. 나. 하나 더 있을까? 아! 와, 감사합니다. 깜짝 놀랐어. 와우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마음이 아프겠네.
죄송합니다. 아! 하하. 오오. 제발 제발이야!